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아우디의 또 새로운 신차 Q5를 리뷰하러 나왔는데, 이 차는 신차인가 구형차인가. 왜냐면은 해외에서는 이미 17년도에 나와가지고 지금 거의 끝물에 가까워지고 있는 차인데 우리나라에서 신물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벌써 페이스리프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린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언제 페이스리프트 해주나. 지금 현재 이 차는 경쟁차들이 벤츠에서 뭐 GLC, 그 다음에 BMW X3 요 정도 되는데, 그 차들에 비해서 현재 경쟁력이 있을까요? 차 가격은 6,180만원부터 오늘 갖고 온 프리미엄 등급 6,480만원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전 Q5 오너로서 이 차를 오늘 제대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Q8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가솔린을 기대하고 있는데 디젤만 나왔어요. Q5는 또 디젤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또 가솔린만 나왔어요. 그 속셈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 녀석 252마력이 한 37토크 정도 돼요. 이 정도의 가솔린이면은 그냥 도심에서 답답하지 않게 탈 수 있는 정도,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우디는 다 기계식 콰트로잖아요, 4륜. 하지만 이 녀석은 울트라 콰트로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기계식이든 전자식이든 네 바퀴만 굴러가면 되잖아요. 전면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예전에 Q5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눈매 얄쌍해지고 길어지면서 6,180만원짜리 기본 등급이나 6,480짜리 프리미엄 등급이나 둘 다 풀 LED 조향 되면서 이렇게 불빛 나가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풀로 들어가 있고요. 요 앞에 그릴도 훨씬 커졌어요, 기존 모델보다. 그리고 이제 기본 모델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기본 모델은 이렇게 무광으로 들어간 데가 이제 블랙 처리되거나 크롬이 반짝반짝 빛나게 돼 있는데, 요 프리미엄 등급은 살짝 무광의 회색 느낌, 이런 걸로 좀 차이점을 두고 있어요. 이게 전작의 비해서는 훨씬 더 크고 와이드해졌다 이런 느낌이 나지만, 어쨌든 구형 아닌가, 17년도에 나왔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도 다 막혀 있어요 현재. 예전에는 이게 이제 안개등 같은 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다 더미로 막혀 있어요. 지금 전면 모습은 누가 봐도 아우디의 모습이기는 한데, 그때 Q8을 봐서 그런가, 그거보다 이거 보니까 좀 많이 밋밋하네요. 조명회사답게 눈빛만은 해외에선 구형, 우리나라에선 신형이지만 이 말을 자꾸 해줘야 돼. 눈빛만은 강렬하다. 왜냐하면 상향등 뭐 6개, 하향등 뭐 7개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조명은 불을 켰을 때가 진짜 가장 이뻐요. 그래서 눈빛만은 요즘 신형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다른 부분이 구형이다. 휠 모습을 보시면은 기본 등급은 18인치, 여기 프리미엄 등급은 19인치가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무난한 건지 아니면은 요즘에 다른 디자인 휠들이 너무 이쁘게 나오는 건지, 그냥 그러네요. 5 스포크로 이렇게 느낌은 좋는데요. 역시 요즘은 SUV들이 기본적으로 20인치 이상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9인치는 조금 작진 않나. 그리고 디자인을 너무 좀 밋밋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위치가 원래 기존 Q5 같은 경우는 여기에 유리에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도어 쪽으로 좀 많이 낮춰가지고 공기 저항 개수를 많이 낮췄다고 하고요. 훨씬 요즘에는 이렇게 좀 사이드미러를 낮춰놔야 좀 스포티해 보이거든요. 예전 걸 그래서 사진으로 한번 봤더니 굉장히 노후해 보이는 거야, 유리에 달아놨던 게. 난 그 옛날에 멋있다고 그렇게 탔는데, SQ5 그렇게 탔었는데, 지금은 낮춰놓으니까 훨씬 스포티하고, 그 다음에 여기와 이어지는 여기 이 캐릭터 라인 있잖아요, 여기 되게 세요. 진짜 굴곡을 진짜 심하게 줬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세련된 느낌이 나요, 아까 전면에 비해서. 자, 그리고 전체적인 옆모습은 기존 Q5보다 한 23cm 정도 더 길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요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컴팩트한 SUV 느낌이 난다. 제가 예전에 Q5를 탔었잖아요. 그때 거랑 비교해도 확연히 더 길이가 길어진 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라인은 기존 Q5하고는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Q7의 축소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쿠페형 시대가 좀 많이 왔잖아요, 이제 SUV도.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요런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요 부분이 정말 전형적인 SUV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 정도 크기면은 패밀리카라도 가능하지 않나. 전작보다 길어졌으니까. 트렁크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밀리카로 가능할지 딱 열고 보시면은, 오랜만에 등장한 우리 꼬입니다. 아니, 여기서 너무 멋있게 하면 좀 노숙자같이 좀. 그럴까요? 좀 등신같이? 이렇게 등장해야죠. 찌그러져 있는 걸로? 아이돌 데뷔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뭐야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창피해라. 이거 재미없겠다, 망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궁금했던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미 벌써 나왔잖아요. 네. 근데 왜 이제서야 나온 거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우디가 좀 밀당을 좋아해요. 특히 대한민국과의 밀당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외에서 페이스리프트 딱 됐어요. 얘는 또 2년 또 기다려야 돼요? 그건 또 알 수 없으나, 지금 나온 차량 자체가 상품성이 너무 좋아서. 그런 말로 포장을 하신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이라든지 세련된 이미지, 기능성.
뒷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시면은 전작에 비해서 뭐 디자인이 크게 달라지거나 뭐 그런 건 없고요. 라이트 모양만 그냥 좀 날카롭게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도 좀 발달될 느낌? 훨씬 더 선명하고. 네, 대표님이 굉장히 예리하게 잘 봐주신 건데요. 네. 일단 라이트 모양이 자세히 보면은 전체적인 모양이 좀 Q, 저희 Q 시리즈인 거를 되게 잘 나타내고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Q 모양이면은 뭐 벤츠 같은 경우는 D 모양이고, 아, BMW X자 모양이구나. 이게 Q 모양이면. 와, 대단하다. 이야. 이게 Q 모양이었구나. 야, 독일식 알파벳을 그렇게 좀 쓰더라고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 얘는 가솔린만 들어오나요? Q8은 디젤만 들어오고. 아무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엄청 고중량의 차량은 또 아니긴 하잖아요. 예. 충분히 가솔린 모델을 판매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연비라든지 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가솔린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디젤 탔었는데 거의 디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가솔린 상품만 나와가지고 또 Q8은 가솔린이 나오길 원하는데 디젤만 나오고 아주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거 좀 아쉽네. 가솔린 나오나요, Q8? 아, 지금 정확한 판매 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코로나 때문에 메로나라고 해야 되죠, 요즘에. 메로나 때문에 다 희미할 수도 있고 정확한 정보는 그때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크롬으로 또 장식이 돼 있고 한데 역시나 덤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가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그 배출가스 문제로 그렇게 이슈를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배출이 되는 곳은 다 막았다. 앞뒤 꽉 다 막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조금의 가스도 배출하지 않겠다. 맞나요? 더 이상의 디젤 게이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막아놨어요. 완벽하죠. 구멍이란 없다. 아, 좋습니다. 이런 거. 자, 이제 트렁크 같은 경우는 넓지는 않아요. 예전에 SQ5도 넓지는 않았는데 컴팩트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골프백은 3개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의 테트리스 수준 아닌가요? 그 정도면? 여기는 비작은 공간이 따로 있진 않아요. 여기 밑에 이제 보조 타이어 같은 거 뭐 이런 것만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거 괜히 무게만 차지하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빼주세요. 그리고 하나 좀 이상했던 게 문을 열고 나면은 이쪽 부분이 뼈대만 남은 느낌? 이런 느낌이 조금 아쉽네요. 대한민국에 들어온 차량이라서 여백의 미를 좀 많이 살려놓지 않았나 하는 해석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실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도어가 신기한 게 여기가 이렇게 위로 열려요. 이런 식으로. 다른 거는 이렇게 옆으로 열리잖아요. 위로 열리고 소프트 클로징은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문 쪽은 사실은 정말 볼 게 없습니다. 이런 데 다 이제 우레탄 같은 느낌 마감에다가 여기도 이제 플라스틱 같은 마감. 여기에만 그나마 좀 가죽 느낌? 제일 좋아하지 않는 문 형상이에요. 가장 큰 옵션이라 뱅앤올룹슨 사운드 이게 안 들어가 있네요. 기본 아우디 사운드. 뱅앤올룹슨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면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아쉬워요. 딱 이게 이제 이 메이커 달린 이게 좀 간지거든요. 이 간지를 좀 죽여놨네요. 자, 이제 제가 Q5에 딱 앉아봤는데요. 정말 심플하고 이게 사이즈 같으면 정말 컴팩트합니다. 네네. 핸들 위치가 좀 안 맞네 했을 때 이렇게. 어우씨, 요즘 같은 전자동 시대 이런 아날로그 느낌 너무 좋아요. 아날로그 느낌. 추억의 향수에 빠지게 해줍니다. 빡 이렇게. 아, 이제야 좀 됩니다. 야, 아직도 이러다니. 자동은 대줘야 되는데. 자, 그럼 실내를 한번 또 제대로 보도록 하죠. 이제 일반 등급하고 다르게 프리미엄 등급은 포치 시트가 들어갔다고 해요. 이쪽이 이제 버킨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 가죽은 되게 느낌 좋아요. 역시나 아우디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다른 화려한 색상을 넣기보다는 이런 무채색을 넣었을 때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갈색이라든지 베이지가 들어가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시트 느낌은 살짝 오케이. 그런데 자, 시트를 조절하는 이 느낌. 요 느낌은 좀 별로예요. 누가 봐도 멀리서 보면 플라스틱 같잖아요. 자, 이제 핸들 쪽이랑 이제 계기 판 느낌을 보시면은 그래요. 뭐 핸들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요즘에 나온 아우디들이 다 이제 해틱으로 나왔잖아요. 네, 해틱으로 나오고 버튼 실화인데 이 녀석은 아직도 향수에 젖어 있다. 네, 일반 버튼으로 나왔고 그리고 네, 요런 데 부분 좀 스포티하기는 해요. 요런 부분이랑 근데 요쪽에 너무 우레탄 느낌 준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 요즘 아우디가 너무 딴 아우디들이 너무 잘 나와서 이런 거죠? 이것도 1988 느낌인가요? 아날로그? 이게 차가 SUV다 보니까 원래 산골이나 아날로그에 좀 맞춰져 있는 그 성격이 있지 않나 하는 있습니다. 산골이라고 발언해도 돼요? 프로드는 뭐 산골이 가장 뭐 대표적이죠. 뭐 사막이라든지. 야, 포장의 달인이시네. 전체적인 디자인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지금 2017년도로 좀 돌아온 느낌이 들어요. 이쪽 내비 화면을 보시면은 잠깐만, 이거 안 돼요? 네, 재밌죠? 뭐 어디가 지금, 자 이거 진짜 진심으로 이거 안 돼요? 아, 터치, 운전 중에 터치하면 사실 위험해요. 안 되는구나. 네, 막아놨습니다. 아, 터치는 안 됩니다. 저 이거 지금 알았어요. 근데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안전한 차량입니다. 얘는 요 밑에 요걸로 조정을 해야 되네요. 네, 그렇죠. 거기 들어있는 메뉴 버튼이라든지 뒤로 가기 버튼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버튼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뭐 글씨를 써요? 아, 글씨도 쓸 수 있고요. 손톱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느낌 좋죠. 와, 요 느낌. 요 느낌 6천만 원짜리 느낌인가요? 너무 까기 아, 좀 좋은 점 얘기해야지. 아, 죄송해요. 좋은 점 얘기하지. 하여튼 여기는 전부 이렇게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 주셔야 되고 메뉴 이렇게 들어가고 백 이렇게 식으로 들어가고. 와, 이거 막 누르고 싶은데 이게 수동이라는 게 참 그러네요. 그렇죠? 에어컨 선풍구 이런 부분이 좀 이제 플라스틱으로 들어간 느낌. 아, 네. 그렇죠. 친환경적이죠. 크롬을 덕지덕지는 좋아하지 않는데 이 녀석 같은 크롬을 좀 더 이런 데라도 써줬으면 좀 더 세련돼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 프리미엄 등급에는 이제 이렇게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어요. 아, 다행이다. 칭찬할 거 나왔다.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은 화면이 계속 변해요. 오, 이런 건 좀 잘했네. 그래픽도 괜찮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버튼들 보시면은 이제 택시 미더기 같은 이 느낌. 요즘 아우디는 다 햅틱식으로 터치식이잖아요. 여기는 다 이제 물리 버튼들이 다 있어요. 와, 오랜만이다. 드라이브 셀렉트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딱딱 누르는 거. 여기는 이런 느낌이 있고요. 이쪽이 이제 작은 수납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무선 충전이 되냐?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 생 고무기 때문에. 중앙 부분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단촐하게 돼 있어요. 이 피버튼이라든지 오토홀드 버튼 이런 것들이 있고 파지 감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그마한 수납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데 이제 키를 놓거나 아니면은 얇은 거 핸드폰 같은 거 잠깐 세워두거나 이런 공간은 괜찮아요. 진짜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쪽 가운데 보면은요 컵홀더가 없죠. 제가 커피를 옆에 문 쪽에만 놓고 마셔야 돼요? 네, 변신이 가능합니다. 건불비로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컵홀더가 왜 없어요, 근데? 진짜? 앞에 있는 이걸 잡아서 한번 뒤로 한번 당겨보세요. 짜잔! 이걸 자랑하고 싶으셨구나. 큰 컵이 들어가더라고요. 리액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닫혔다 열렸다. 뭘 마실 일이 없어요. 그럼 이런 수납 공간이 있는 거 이건 좋아요. 근데 요즘 나온 신형들은 네. 정말 수납 공간이 없잖아요 많이. 그렇죠. 이 열면은 여기 공간도 있고요. 이렇게 해달래요.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됐나요? 충분한 것 같네요. 아, 네. 그리고 이런 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팔걸이가 딱 했을 때 내 높이에 맞춰서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조절이 돼요. 장점 하나, 엄청난 크기의 파도라마 선루프. 뒷좌석에서도 전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없는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뒷좌석의 크기를 보면요, 뭐 뒷좌석 크기는 앉아서 갈만해요. 그리고 예전하고 달라진 게 쿠션이 되게 푹신해요. 오, 요거 좋다. 왜냐면은 그 무릎 공간은 이제 요 정도 보시면 돼요. 머리 공간도 여유 있어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리클라이너가 없다. 등받이가 거의 90도입니다 요 시트가 되게 짧아요. 저처럼 다리가 2m인 사람들한테는 좀 힘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장점이 있어요. 되게 푹신하다 이거. 그리고 요쪽이 많이 튀어 올라 있어서 거의 4인승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 저 같은 사람 둘 앉으면 가운데 낑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쪽 이제 도시락 부분. 요쪽에는 이제 컵홀더. 와, 이거 드디어 나왔다. 요크리스 컵홀더. 그리고 신기하더라, 되게. 의외로 컵이 다 들어가더라, 또. 아, 그럼요. 네. 최적화된. 아니, 저는 진짜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요쪽에 수납 공간은 없고, 요번에 Q5가 되게 달라진 점이 이게 다 푹신푹신해졌어요. 오, 진짜 이런 게 되게 푹신푹신해졌어요. 그쵸. 네. 모르셨던 것 같은데? 어머니의 마음 같은 느낌이죠. 요쪽은 아직도 구형의 느낌이 나고, 이 녀석은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이쪽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등급은 안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거는 그나마 조금 낫네요. 그리고 이쪽 아우디의 상징이죠. 그물망. 이거는 변하지 않네요. 예나 지금이나. 시승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일단 장점은 제가 옛날에 탔던 디젤과는 다르게 역시 조용해서 좋아요. 가솔린은. 아, 요즘 진짜 가솔린 시대잖아요. 이제 가격도 많이 싸졌고. 또 이런 소음 같은 부분이 되게 좋고요. 생각보다 잘 나가요. 도심에서. 하지만 이제 폭발적이지가 않고요. 옛날 저는 이제 Q5긴 했지만 S가 붙었기 때문에 그게 거의 제로백이 4점 후반 그 정도가 됐어요. 그거는 이제 밟으면 막 차가 터져나가는데 단점이 진짜 차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뒤속팡팡이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가죽 느낌이 좋아서요. 앉아있는데도 푹신푹신해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서 또 이게 얼마나 잘 달리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좀 이렇게 역시 그 아날로그 감성이 좀 있어요. 이제 다이나믹을 한번 놓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반응이 확 빨라졌어요. 과연 이 느낌 뭐죠? 반응은 빨라졌지만 차 속도는 그대로인 것 같은 느낌? 이게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이 느낌만 주는 거죠. 아우디의 요즘 차량의 공통된 느낌인데 터보렉이 무조건 조금씩 있어요. 푹 밟으면은 한 깜 빡 하고 빵 가버리네. 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꾸 터보렉이 있게? 네. 도시에서 차가 많잖아요. 대부분. 예. 밟은 대로 나가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다 안전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운전 중에 내가 막 바꾸고 싶을 때 이거 사고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그래도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네. 최대한 차량에 대한 작동 기능에 대한 변경은 네. 정차했을 때 하라고 좀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승차감으로 보고 싶으면 갑자기 갓길에 딱 정차해서 가고 잠시 멈춘 순간에 여유 생길 때 그때 그렇구나. 주행 중에라도 아니면 잠깐 멈춰서 목적지를 찾아야 돼. 그러면은 와, 이거 우리 아들이 쓰는 것 같은데? 밑에 공간이 붓해서 네모가 안 서져. 3, 주, 식. 얼마나 사셨나요? 저는 시젠입니다. 아, 우리 개미들. 글씨가 운전 중에 쓰면 100% 사고 납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제가 이거를 계속 주행을 하면서 이제 좀 좋은 점은 에어서스가 안 들어가 있는데 비해 허리가 편안하다.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큰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 사이즈에서 여자분들한테도 좀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에 나오는 최첨단 만지기 어렵잖아요. 사실 이런 분이 많은 되게 조작이 쉬운, 아 내비는 안 되는구나 조작이,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저도 터치가 어렵거든요. 처음 시승하는 차는 리뷰할 때 요 터치하다가 끝나.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제 시승을 딱 마치고 왔는데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자, 이 차를 지금 구입을 했어요. 딜러가 약속만은 믿고 해외 일정에 맞춰서 같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차를 사신 분들은 거의 1년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구형을 겪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아니라면은 만약 해외에서 2021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됐다, 그럼 2023년엔 들어와줘야 배신이 아니죠, 그쵸? 할인을 많이 한다면 정말 인기 있지 않을까. 한 5천대로 자랑할 건 없지만 주행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연비도 이게 보통 10km 이상이 나와줘요, 가솔린인데 비해서. 그리고 뭐 아까 마력이나 토크 같은 경우도 도심에서 잘 나가고. 할인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하면 제가 보기엔 인기 많아질 것 같아요. 정말 소렌토, 산타페 이런 거 보시던 분들이 한급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여러분 Q7 궁금하십니까? 풀체인지 된 거 맞죠? 풀체인지. 아, 페이스리프트. 아, 페이스리프트 것도? 하여튼 그거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다면 제가 또 아침 7시에 나오겠습니다. 모자 쓰고. 아우디 말하면 힘들어 죽겠네, 아침 7시마다. 자, 이상 제뿔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